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여기는 건천농가 요거 왔는데 이게 야가 이제 펌프인데 요 차단기가 적떨어진답니다. 이 코드를 꼽으면 차단기 들어 코드를 원래는 저쪽에 있었는데 저쪽에 꼽으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쪽에 리드선 땡겨와서 하면 멀쩡하답니다. 이거 결과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지금 여기 지금 차단기 빼놨으니까 여기 압력 스위치 쪽에 누전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압력 스위치 불량은 아니고 요게 지금 매거 요거 저항재는 거거든요. 저항재는 거를 요렇게 여기 찍고 빨간색 여기 이렇게 해서 찍고 여기 빨간색 옆에 있는 그 누전이거든요. 여기 찍어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저 침이 지금 위로 올라가죠. 누전인데 근데 요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 안에 콘덴서에서도 그래요. 삼성 같은 경우는 콘덴서가 괜찮은데 얘기 같은 경우는 콘덴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하락하면은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원래는 나사 핵을 콘덴서 빼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찍고 여기에 이렇게 누전을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지금 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데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쪽 아마 누전이 되고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누전이 되죠. 이게 그래서 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가 더안 돼야 되는데 지금 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좀 분해를 해서 바꾸든지 찾아야 됩니다. 이쪽 이거 바꾸면은 제일 확실한데 아마 이 습기가 이래 많아가지고 누전기 올라갔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안 되고 요거를 모터를 풀어서 들고 가서 완전 분해해서 누전 테스트까지 해서 다 해서 다시 이걸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가압 모터 이제 평상시에 요거 많이 쓰죠. 농가에서 요거 가압 모터 누전되는 거 요거 한번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